고양이과 고충과 난 이런 거를 봤어. 이렇게 뒤집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! 희진! 자자! 민지입니다! 아. 안녕하세요. 누드크로키 모델 서선진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뭐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? 그림 그립니다! 그림 잘 그리세요? 네! 아니요! 자신 있다! 자신 있습니다! 발로 그립니다! 애니메 좋아합니다! 나 미술학원 다녔습니다! 아니긴 다녔습니다! 오! 미술학원 출신들이네? 오늘 옆에 계신 모델님과 누드크로키를 진행해볼게요.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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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님 입장 하겠습니다. 포즈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엄숙한 분위기. 말해도 되나요? 네. 질문을 좀 해. 저! 우리 시작 질문. 잠깐만, 잠깐만. 시작한 거야? 시작한 거야? 지금 그림 돼? 자. 실례하겠습니다. 이것도 해줘야 되다. 이거 뭐, 에 이걸 왜 하는 거지? 어, 나 눈물이 나지. 근데, 어. 어깨 승모근이 하나도 없으시네요? 와, 나중에 그거 좀 알려주세요. 승모근 없애는 법. 근데 몸 진짜 좋으시다. 야, 감상평 말하지 마. 지가 뭔데? 어떻게 그리고 있어? 아, 나 근데 잠깐만. 한 시간은 저도 잘 못 그리겠다. 큰일 났네. 아, 나 앉아있는 거 못 그리는데 서게 만들어도 돼? 그... 야, 그거는 너의 뜻이지. 네 표현인 거야. 이거 예술이잖아. 우리 너무 시끄럽나, 근데? 보통 이러면 교수님께서 혼내시죠. 아, 진짜? 우리 혼났다, 이제. 어머, 나 잘 그린 거 같아. 어머, 어떡해. 이게 무슨 뭐 강낭콩? 아니, 강낭콩이란다. 강낭콩? 강낭콩이요? 코코넛, 코코넛. 선명하게 생기셔서 그리기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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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렇게 뒤집어서 아니,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어? 나 사실 아직 이것 때문에 가려져서 얼굴밖에 안 보였어. 아니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? 이 새끼 뭐서? 얘 왜 이렇게 빨개졌어? 지 혼자 난리가. 어, 야, 얘 쟤 일부러 그랬다. 어, 쟤 일부러 한 번 발 가까이 가보려고. 교수님 안 계시나? 뭐라 좀 해라. 아 미치겠다. 나 진짜 잘 그렸다, 봐봐. 우와! 어, 니 뭐야? 야, 얘 왜 이렇게 잘 그렸어? 뭐야? 어, 니 잘 그리니까 나도 잘 그리고 싶어. 민트색을 좋아하시는가 봐요. 어, 그러네. 좀 푸른색 계열 좋아. 아, 푸른색? 오케이. 이게 약간 다른... 잘라야겠어. 일단 잘라봐봐. 자르면 손목 여기 위쪽부터 이렇게 잘려. 좋아, 언니. 잘 그리죠? 야, 물어보지 마. 니 진짜 잘 그렸으니까. 어, 야, 민지야. 니한텐 그런. 야, 왜 그렇게 잘 그려? 에? 이게? 어, 빛나는 건 어떻게 그려야 되지? 하이라이터 들고 와서 내가 좀 찍어. 너무 죄송스럽네. 아, 내 그런 말 많이 들어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림 그려 보셨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야, 이게 사실 처음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막 뭐 하고 있나 막 이게 정신도 없고 너무 당황스럽고 막 그랬는데 그리다 보니까 좀 그림에 흠뻑 빠져서 신경도 안 쓰이더라.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보다는 뭔가 그냥 그 행위 자체에 예상을 그냥 보고 그리게 되는 그렇지, 느낌. 그렇지. 맞아, 몰두를 했어 좀 많이. 예술가에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네. 나 완전히 푹 맞아 취해버렸어. 지금 완전 예술가 된 느낌. 나 약간 고흐. 아, 난 내 그림 너무 잘 그린 것 같다. 지금부터 한 분씩 나와서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자, 제 작품 소개할게요. 둘, 셋. 짜란! 이거 일부러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아니요. 야, 하다 보니까 쏠려버렸어. 아, 예, 아까 잘 찍었어요. 약간 우상향 되어 있거든요, 작품이. 상향이요? 예, 우상향 되어 있습니다. 아, 상향이구나. 혹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시는 겁니까? 아, 아닙니다!
아무런 정치색을 나타내진 않았고 또 내, 질문이요. 눈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나요? 아 약간 우수에 찬 눈빛을 했거든요. 그렇군요. 네, 좀 차셨더라고요. 아, 네? 네, 네, 네. 아, 세 분 말씀하시는 거 너무 웃겨가지고 뭔가 없는 것을 꽃 같은 잔디 이런 거를 상상해서 그려주신 말씀하신 게 약간 그렇듯 해가지고 네. 포장을 잘했어요. 더 어울리는 거. 네 감사합니다. 2번 차가나. 우와 잘 그렸다. 우와. 비교된다. 제가 작품 해석을 좀 하자면 저는 한때 오타쿠였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려서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표현을 해봤고요. 파란색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걸 파란색으로 칠해봤습니다. 교태 부리는데요? 마이너스 점수 없나요? 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만화 느낌이 나네요. 배경도 예쁘게 잘 칠해주셨고 마음에 드세요? 아 근데 되게 아 근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주셨는지 너무 다 눈에 보여가지고 감사하죠. 질문이요. 왜 입을 안 그리셨나요?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? 뭔가요? 어머 이거 약간 정치색이 있는 거 아닌가요? 입을 왜 안 그렸냐면 그 입을 그리면 너무 만화 같아질까봐. 아 납득이 되는 설명. 아무튼 감사합니다. 기호 2번 차관이었습니다. 기호 3번입니다. 제가 어떤 과정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이게 비율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딱 난 해놨어. 딱 이렇게 근육 이렇게 살린 거 보이시죠? 허벅지 근육, 가슴 근육. 네 그렇습니다. 그리고요 이 배경은 무슨 의미냐면 모델의 힘듦과 고충과 난 이런 거를 봤어. 오 말처럼 난 이런 그 눈에서 나는 그런 힘듦을 나 봤거든. 그거를 내가 표현을 한 거지. 이렇게 약간 비 내리는 것도 같지 않니?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도 나는 좀 썼단 말이지.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지어내시는 거 아니죠? 아니 아닙니다. 아니고요 포인트 그냥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? 발가락, 자세히 보면 발가락도 있고요. 손가락도 다 있어요. 좀 어려운 선택이었어요. 저는 이게 첫 번째 그림. 오! 감사합니다. 아니요, 두 분 그림도 너무 좋았는데 그 뭔가 이렇게 저기요, 시끄러워요. 아주머니 시끄러워. 조용히 뛰지 말아주세요.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해서 넣으셨거나 구도를 이렇게 잡으셨던 게 딱 눈에 보였었어요. 너무 특이했다. 와 진짜 이거를 알아보신다는 게 이게 약간 경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작품 마음에 드신 작품 개인 소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우와! 이런 분입니다. 여기 보시고 자, 펼치겠습니다. 중간으로 자, 체크. 스톱. 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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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